미샬라님. 오, 오.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멀리 못 날아갈 듯? 아, 공중폭파 다행이에요. 난 문 여는 키인 줄 알았어. Good. You're back online. 네, 저는 그냥 문 여는 키인 줄 알고 열었는데요. They'll dismantle you for parts. You have to go now. I've uploaded destination coordinates for our outpost in Navarro into your system. I want you to go to the enclave there, okay? Do you understand me? It's gonna be a long journey, my little friend. I know you can. Be careful out there, Eddie. 오한마 충아 21개월. 구독 고맙다. 얼마나 오래된 거지? 그곳에도 쉽지 않았다는 걸로 네가 여태까지 한 것을 휘틀리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휘틀리 박사는 죽었겠지? 서둘러, 우린 계속 가야 돼. 가야 돼. 미사일 디바이드 다른 구역을 강타한 것. 당신은 폭발 중심과 돌아가지. 만약 당신이 핵폭발의 중심지를 탐험할 만한 용기가 있단 말이죠. 이거 왜 눌렀어 이거? 어쨌든 스토리상 눌러야 되는 겁니다. 뭐야? 오, 잠깐만. 와, 좋됐다. 와, 세긴 세요. 하지만 탄이 지금 없죠. 어차피 그냥 터널러라 얘네는 약해. 엘리베이터에서 버티십시오. 잘 버텨야 됩니다. 잘 버텨야 됩니다. 일반 터널러니까 그닥 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아까 그게 더 훨씬 센 것 같다. 와, 피가 커다란 터널러야. 와, 기절 기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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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독성 터널러. 제로나 15개월 구독 고맙다. 잠깐, 큰일 났네. 얘 날라갔네. 아, 대가리. 아, 미친. 와. 와. 하드코어라 더 빡센 것 같아. 와, 겁나 빡센데. 10mm 탄이라도 좀 있었으면 워낙 세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데빌도 안 되고 네일건. 아,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되고. 카빈 소위 그레네이드? 오, 그러네. 사연 망사기가 있었다면 훨씬 더 나은데요. 아, 화염 방사기를 갖고 왔어야 됐어.
잠깐만, 이거 그거 없나? 여기 병참기 없나? 병참기? 여기 근처에 병참기 없습니까? 10ml탄이랑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잠깐 요 건물을 좀 들어가 볼게. 아, 병참기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저기로 못 버틸 것 같네. 저 애들이 AP가 없습니다. AP가 아, 없어 그런 거. 병참기가 없어. 10ml탄? 요거 깔아놓으면? 네, 깔아놓으면 가능성 있는데요? 어, 히야, 히야, 히야. 으흐야, 으흐야, 히야, 히야. 구독을 해야지. 어, 만원 후원 고맙다. 구독을 해야지 나도 먹고 살지. 병창기 오른쪽에 없고요. 자, 다시 갑니다. 아, 일단은 여기다 지금 이걸 깔아놓고요. 주머니 폭탄을 사이드에다가 다 깔아놓고요. 저는 중앙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준비하고 일단 한 방에 끝내야 되니까 요걸로 들어오는 애 먼저 없애고. 아 미친! 어쨌든 한 마리는 갔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 이쪽. 좋아. 먹어. 한 턴만 더. 좋아, 잘했어. 여기서 다시 슈퍼 스팀팩. 슈퍼 스팀팩. 제트 먹고, 아, 아니야, 아니야. 버프 아웃, 제트, 사이코,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돼? 슈퍼 스팀팩. 그 다음에 슈퍼 스팀팩을 아래로 놓고. 아, 기절! 일어나, 일어나! 저쪽 밟아야 돼. 그렇지, 밟았어! 한놈 죽인다. 야, 또 왔다, 또 왔다. 아, 독성탄 왔는데. 비켜. 어, 안 돼. 없어. 돌아다녀. 버텨야 돼. AP 버텨야 돼요. AP 버텨야 돼요. AP 디바이드. 시간 벌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소위탄 나와야 돼요. 아, 소위 그레네이드와 자, 한 번 더 날려야 돼요. 야, 아,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생존 예체능 캐기 때문에 해냈어요. 내가 도착했어요. 더러운 녀석들. 와, 잠깐만, 나 지금 방사능 피폭됐거든? 어딨어? 레드웨이 하나. 아니 하나 두 개 먹어야겠는데? 세 개 가자. 어, 세이브.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율리시스를 만나러 갈 거예요. 청소러 가야지. 급방 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율리시스를 이제 만날 건데요. 평화적인 방법을 쓸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너무 착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무기 수리 키트다. 쿵쿵대지 마라. 파밍해야 된다. 복싱 타이즈. 조금만한 담배 한 보루, 선셋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 아, 근데 보자루 버린 게 너무 후회되네. 보자루 다시 살까? 아, 나 지금 보자루 다시 살까 생각 중인데. 뭐 금괴도 많겠다. 네, 우리 아름다운 보자루 다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총이 너무 세가지고 이 딱총 크리울도 그렇고 이 총 이름이 이제 작은 악마. 어려움. 어려움이지만 저는 해킹 천재라서 1-1. 그러면 너는 아닐 것 같고 너일 가능성이 높다. 어? 그렇다면 너? 아, 이런 젠장. 해킹 천재가 여기서 처막히고 있다니 일을 할 수가 없구만. 일단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아, 그럼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찍으면 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지? 문 열어. 잠금 해제. 일단 잠금 해제가 됐는데요. 이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켓 보관통 1200원이나 하는데 이거 다 팔아먹으면 돈 좀 되겠지? 그 다음 이디. 아이봇 회로판 개선. 핵분열 건전지. 아이판. 아,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냐, 이거? 대화. 너. 내가 출력 24로 낮추며 에너지계 탄약을 19시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좋아. 아, 폭발이 없네. 내 무기 수리해 줄 수 있나? 좋아. 풀수리구요. 이디 이제 싸움 좀 하겠지? 그러면 다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잠긴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아, 제 말투가 너무 건방지지 않습니까? 예. 뭐 깜짝이야!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일단 미사일을 부신다. 와, 이 총 세네. 허, 센트리봇이? 설마 한 턴에? 와, 아니 센트리봇을 이렇게 박살을 낸다고? 아, 굉장히 세네. 예, 권총일 뿐인데 센트리봇이 한 턴에 끝났어 그냥. 흥분을 왜? 오토다.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부셔진 부위를 전부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참 단말기가 있는데요. 이 병참 단말기에서 저는 보자를 다시 사야 되지 않나. 예. 아, 그래. 혹시 보자를 있습니까?
있는데요. 잠깐, 제가 지금 팔 수 있는 게 내일 건 팔고요. 팔다 하더라도 보자루를 살 수가 없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레일건을 가지고 오고. 아, 이러면 안 되지. 줘. 그럼 내가 손해지. 손해네? 아 씨발. 어쨌든 보자리를 얻었다. 공장갑 하고 유니크를 팔아. 팔아. 면 15,000 됐지. 어쨌든 됐어. 어쨌든 됐다. 자, 보자를 드디어 다시 구했어. 어제 분명히 누군가가 보자를 버리면 11만원을 내가 11만원 주기 전에는 보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가 이 보자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보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이 문을 열기 전 아까 잠겨있던 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잠깐 들렸다 와야 합니다. 이제 후회하겠지. 무슨 후회하겠지. 야, 나 금괴 30개 있는 남자야. 이쪽에 문 하나 있었거든? 아, 이 문 아닌가 봅니. 아, 잘못 왔고요. 잠겨있는 문 하나 있었는데 거기 어딘지 지금 잘 모르겠어. 아, 여기다. 근데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나 해킹 천재니까. 젠장. 역시 최첨단이군. 저는 해킹 천재이기 때문에 일명 찍신. 답 나왔어요. 그럼 너예요. 야, 답 나온다니까. 이렇게 자꾸 잠금 해제. 사람이 죽었어. 병뚜껑 주간 세일즈맨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너 리바운드 담배 안 갑? 장고 넣을 필요가 없는데? 뭐 딴 게 있나? 5.56mm 미 육군 미디엄 안정제 전투식량 두 개. 5.56mm 탄점 주세요. 우리 보자르가 지금 울고 있어요. 자동 주입형 슈퍼 스팀팩에 슈퍼 스팀팩 스팀팩 전투식량 4개. 와우 괜찮은데? 쏠쏠했어. 가자 이디! 내가 이 새끼를 부셨지. 그래서 오토닥을 만났어. 그리고 오토닥을 만나고 다시 여기로 나왔지. 그래서 여기로 갔지.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얘를 만났지. 그래서 오토닥을 여기서 만났어. 그래갖고 내가 다시 나갔는데 이놈을 다시 보고 뒤로 가면 둥근 원이 그래 여기야. 여기야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 좋았어. 여기야.
어? 어, 밑에인가 보다. 아유,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씨. 아, 130. 이거 한번 써볼게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총이 좀, 뭔가 좀 셀 것 같기도 하고. 레벨 2. 여기가 맞군. 점점 밑으로 내려가야지 맞는 거겠지? 에이, 짱! 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된다. 침착. 뭐야, 이거. 웬 잡동사니 밖에 없어? 폭동 진압. 와, 이 비싼 걸 갖다가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그러시네. 예. 이거 분이한테 입혀주면 괜찮겠는데? 그치? 내 친구 분이. 분이한테 이걸 입혀주자. 아, 그럼 아까 유니크 안 버릴걸. 아, 버려버렸네, 유니크를. 예, 유니크 사서 입혀줄까? 아, 그럼 유니크를 다시 사면 되지? 아, 유니크 다시 사오면 되지, 사오면 되지, 사오면 되지, 뭐. 사오면 되지. 사오면 돼, 너 돈만 없는데, 뭐. 돈만 없으면 사오면 되는 거요. 뭐, 그거 뭐 얼마 한다고. 뭐 사고 금괴 팔고 하면 되지. 거기 병참 기록기 저기 있지. 여기였나? 여기였을걸? 어, 여기 있네. 유니크를 사. 9,000원에 사. 이것도 사고. 줘. 근데 내가 좀 아깝잖아? 가만히 보니까 좀 승질 나잖아. 그러면은. 아, 보자를 팔면 안 되지. 그러면은. 유니크 아닌 거를 팔아. 그지? 5,300원 남네? 그래, 저걸 가지고 싶은데? 네일건 팔아! 아씨. 아, 참고. 뭐, 다 팔아! 로켓 다 팔아! 다 팔고, 미사일 다 팔고, 됐어. 이 새끼 개털대고, 나는, 분이한테 폭동, 진압력, 유니크를, 헬멧을, 이걸로 수리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분이한테 주는 겁니다. 어, 결론은 뭐, 어쨌든 다 털었으니까 뭐, 님들. 아, 근데 나는 이거 보니까 진짜 난 장사하면 안 된다. 예, 제가 지금 카페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어, 아, 요즘 이상하게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공기청정기 하나를 내가 탔어. 근데 그 공기청정기가 이제 34평형이야 근데 뭔가, 아, 좀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공기청정기를 하나 더 샀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더라? 오빠, 공기청정기를 왜 하나 있는데 34평형인데 하나를 더 사? 하니까 그러면 더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래갖고 욕 존나 들어 처먹고 몰래 샀어요. 가게 돈으로. 어,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디지? 아, 저 계단이구나. 그래서 레벨 3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그 공기청정기가 발뮤다 공기청정기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반 뒤.
시국이 이런 시국이 되죠. 예. 하필이면 이런 시국에.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지. 저희 집 선풍기 발뮤다 그린팬 S입니다. 아, 저희 집 토스트기 아, 죽은 빵도 살린다는 발뮤다 토스트기입니다. 아, 저희 집 커피포트 발뮤다입니다. 저희 집 스탠드 발뮤다예요. 와, 터널러 진짜 개쩌네. 존나 세네. 그렇지만 한 턴에 끝난다. 그 발뮤다 제품을 공기청정기 빼고는 전부 다 선물 받은 거라서. 아, 나 이 새끼. 좋아. 얘네들이 여기 있다는 거는 나머지 애들도 더 있다는 얘기, 말씀, 그런 말씀이라면. 홍고나라 다시 할 생각 없냐고? 아휴, 그 선물 받은 거 팔 수 없지. 그 발뮤다 제품들이 전부 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제 유일한 여사친이 있는데요. 아, 여사친이 둘인데요. 한 명은 제 첫사랑이고, 한 명은 이제 그 뭐 좀 아는 친구인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다 선물을 해준 거 가지고. 유일하게 둘이지, 유일하게. 여사친. 아니야, 홍젤님하고 다 친해. 어, 이 새끼 봐라. 실내에도 있네. 이놈들이 황무지로 나가면 정말 위험하단 말이야. 와, 이디 길막 잘했네. 와, 잘 피했네 저거. 어,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이디 조심해라, 이디 조심해. 네가 몸빵을 하고 내가 뒤에서 AP를 채워서 내가 이 강력한 작은 악마보다 보자르. 보자르, 네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이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때다. 자, 잠깐. 보자르, 가자. 그렇지, 보자르. 보자르! 넌 날 실망시키지 않았어. 아, 우리 보자르. 내가 널 얼마 주고 샀는데. 이디 어디 갔냐? 이디? 이거 이런데 짱 박혀있을 것 같은데. 스팀팩. 어, 야, 비켜. 아, 건물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 아, 왜 유튜브가 그 생방만큼 재미가 없냐고? 그거는 이제 너와 내가 여기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유튜브는 녹화된 것이고 편집된 것이고. 드디어 왔군. 더러운 녀석. 부부간은 증여, 증여. This is the edge of the divide. 아, 디바이드를 횡단하십시오. Your work, the history you burned in the earth, what you brought to the people here.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You delivered a package, had markings that matched those in the divide. Not all, military markings from some place the bear had savaged in the west. Maybe seeing those markings on it. 네 말은 네가 이걸 서부에서 가져왔나? It was a device, a detonator. You carried that thing to the divide. 잠깐만, 나 플래티넘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You brought it here to the community you built, and you are responsible for what happened when it did. The divide answered back. Those missiles you They exploded beneath the ground, cracked the landscape, sand, ash. The...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면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래, 어떻게 살아남았지, 넌? Should have died there. But now that I know you live, the machines here saved me. Your package, the message inside, awoke medical machines close to the one that they only take what parts they find in the divide. Never roam beyond it. Can't even leave the silos. Maybe they saw the flag on my jacket. Thought I was of America. If so, history. 널 거의 죽을 뻔한 것에 대한 복수라는 거군. 왜 내가 여기까지 그걸 가져왔으면 하는데? I've walked the east. You've walked Circle Junction. 아, 안 돼. Reno, Vault City. Word of you at Fort Ardash. Fort. 안 돼, 안 돼. Whatever you saw out there wasn't enough to make you stay. 아, 좀 쉽게 얘기하는 법을 모르네, 이 새끼는. 이게 표시를 갖고 그게 뭔데? Machinery. Simple on the outside. Computer part. Was the only time I'd heard a machine speak in the divide. The only machine. 이디도 말하는디? 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If you had been there when it happened. If you had seen the divide break, you would know it. You carry death wherever you go. 아이고, 이 양반이 지금 내가 얼마나 착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구만. It happened again. You already proved it. What you did. 뭐 이미 일어난 일까지 난 미사일이 호프빌로 날아가기 전에 경락고가 활성화되는지도 몰랐고 의도적으로 디바이드 위에서 미사일 터트린 거 아니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네 의도가 어떤지 난 이제 안 할 거다. No. You are. Cut off your retreat. Your supply line. Ashton missile. You could walk back. Still can. But the divide will mark you. Sickness. Not immediate. Maybe. But in time. Slow burn. 심리 공격하네? Leads to the heart. And there. You and I. We'll have an end. 좋아. 그만. 너 어딨어? At the end of the divide, through the trenches and wreckage, that's where you'll find you and that machine. Keep your eyes on the tower that cuts the horizon. Okay. Call! 더러운 새끼. 어, 님들. 이제 이거 엔딩 보면 폴아웃 3 개 악독하게 할 건데요. 어, 악인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님들이 최신 한글 패치를 저한테 혹시 좀 충돌 안 나는 한글 패치가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뭘 드리냐면 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사람 있는데 핵 맞았다 쟤네들. 내 사랑. 어, 홍방장님이 날 사랑한대. 나 홍방 짜응 사랑한다능. 나도 사랑한다능. 그리 되는 거지. 어떤가? 가자 부자르. 널 다시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부자르. 한글 패치 외에 모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폴아웃3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최신 한글 패치가 DLC별로 종류별로 싹 다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나머지 모드는 필요가 없죠. 폴아웃3는 금방금방 뉴베가스보다 훨씬 더 빨리 자주 튕기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고티 에디션일걸 내게? 컴플리트 에디션일걸? 근데 옛날 CD도 있는데 내가 지금 CD는 CD는 없어. CD가 없는 게 아니라 CD롬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 돼. 요즘 시드룸 누가 씁니까? 다 USB나 뭐 그걸로 하지. 네? 아 깜짝이야. 뭔 놈이요? 사람은 치우려. 포자로 들고 있는디. 아마 199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1994년도에서 93년도, 아 92년도에서 93년도 정도? 그때쯤이었을 거야. 내가 거기 컴퓨터에 처음에 우리 집에 컴퓨터 샀던 게. 루카콜라. 아 컴퓨터 산 거는 6학년 때구나. 6학년 때니까 1990년. 예. 아 91년입니다. 91년. 네, 91년도에 제가 뭐야? Check out this robot I found. Careful, Tommy. I've never seen a robot like that before. It might be dangerous. He's not dangerous. Look, he's hurt. Can we take him home, Dad? Maybe Mom can fix him. I don't know, son. What if someone comes looking for it? Please. He looks so lonely. Maybe if Mom fixes him, he can help her out around the garage. All right, boy. But if he breaks anything, it's coming out of your allowance. Yay! He'll be just like Ralphie. 그 애가 꽤나 널 좋아했던 것 같은데 왜 떠났지?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지? 왜 즐거워하지? 알리 뭐 이봐 제대로 이름을. 예 도저히 얘기가 안 됩니다. 시카고가 뭐야? 예 모릅니다. 얘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개새끼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 컴퓨터를 뭘 썼었냐면 그 현대 컴퓨터였습니다. 대우 컴퓨터가 있었고요. 현대 컴퓨터, 그리고 삼성 컴퓨터 알라딘이 있었는데 80286 시대죠. 8088 시대입니다. 8088이 있었고 80286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큘리스 모니터죠. 정말 있는 집은 이지의 모니터라고 16색으로 된 칼라가 있습니다. 그걸 썼었고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허큘리스 모니터를 썼었지. 보통 내가 집에서 했던 건 NBA 97, 아 NBA 96, 그 다음에 플래시뱅, 플래시뱅, 스텔스보이, 그 다음에 남북전쟁, 남북전쟁 뽕을 뽑았지. 예. 제 하드디스크가 그때 용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10메가인가? 5메가인가 10메가밖에 안 됐었어. 도구즈? 그 모르겠는데. 제가 컴퓨터 게임을 오래 안 했었어요. 왜냐면 팔 날아갔네. 저는 컴퓨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그냥 컴퓨터하고 프린터도 같이 사줬어. 그게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라서 리본형으로 돼 있는 이제 프린터였습니다. 근데 프린터 가진 집은 별로 없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썼었지. 카트리지 넣는 프린터 있어. 이거 아니지? 뭐야? 있는 거야? 얘네 지뢰를 깔아서 섣불리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얘네들 아까 내가 핵을 위해서 폭파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아 저기서 오시는구나 이분들이. 나 보자르야. 나 보자르라고. 아니 보자르가 더 강해진 것 같지 않아? 와 역시 연산은 보자르다. 뭐 던졌는디? 라이트 들고 뛰고 다시.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난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버리 한 녀석. 아 옥수수 좀 먹고요. 더러운 물이 좀 있을 텐데 깨끗한 물.
통조림 먹고요. 어? 가벼운 목마름? 깨끗한 물 딱 나오네. 자, 그리고 의류를 수리를 합니다. 어... 많이 부셔졌어. 어? 얘 의류도 갖고 와야겠는데? 테디베어. 인형을 좋아하는 친구구나. 아름다운 녀석. 자, 수리를 하고. 역시 보자르다. 불장난 하면 안 돼. 어른이가. 가자 보자르. 이 새끼 탈모 심한 거 봐라. 아직 한 발 남았어. 뭘 또 없는 척을 하고 우리야. 뒤에 있는 네 친구요, 와이프요, 아들이요, 뭐, 아, 할아버지요, 뭐요. 다 연사로 끝내주겠어. 나 보자르라니까, 보자르. 이런데 뭔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일단 가벼운 목마름이 떴으니까 깨끗한 물을 먹어주겠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먹어. 매우 쉬움. 니트리가 짱인 것 같다고? 근데 총 모양이 좀 어리버리하지 않냐? 좀 리볼버식으로 좀 만들고, 서부에 막 총잡이 같이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좀 뽀대 있어가지고 좀 썼을 텐데. 소각기 유니크인데요? 더러물이라도 하나. 아, 미디움이네. 미디움이면 못 쓰지. 와! 죽을 뻔, 죽을 뻔. 크랩 먹고, 레드웨 하나 먹고. 아, 아작났네. 여기 또 있단 얘기야, 저거. 니네 안 보이지? 난 보인다? 안 보이지? 보인다? 안 보이지? 보인다? 안 보이지? 보인다? 저거 아닌가 봐. 아니네. 여기 근처에 전설의 데스클로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와야 될 것 같아. 거기가 웅덩이가 있었던 무슨 동굴이었던 것 같거든? 그지? 이름하여 어흥이. 예, 어흥이었어. 대전차 라이플 하나 들고 가고요. 길이 좀 복잡해가지고. 방사능? 탄은 챙길 필요 없어. 뭐야, 뭐야, 이렇게. 무너진 빌딩을 통과하기 위해서 동굴로 진입하십시오. 동굴엔 또 그놈들이 있겠지. 여기 근처에 어흥이가, 뭐야! 일단 빨리 다가가서, 예. 맞으면서 일단 수리하면 되거든 말입니다. 군단 놈들이 같은데? 가자, 리틀 악마! 아, 악마가 확실히 세네. AP 대비 공격력이 너무 세네. 확실히 세요. AP 봐라, 와. 와. 이건, 뭐, 한 발 한 발 대비로 보면, 보자르보다 훨씬 더 센 것 같은데. 라이트, 미디엄이네. 아크 용접기. 와! 여기 어디요? 아이, 세이브도 안 하고. 저는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습니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 두 번 당하지 않아요. 좋아, 여기서 세이브를 딱 깔끔하게 하고 너 라이트야 뭐야. 좋아, 이러면 자, 내구도 많이 올랐어. 자, 그리고 지뢰가 없는 왼쪽으로 간다. 그리고 저기서 애들이 나오잖아? 저기 위에 스나 하나 있고요. 자, 총 바꿔. 야, 뒤질랜드. 여기 봐. 아, 그, 봐, 하지 마, 야! 와, 이거 지속 데미지가 좀 세기 때문에. 가자, 치명타. 어, 뭐야? 저 치명타가 정말 세고요. 왜 안 죽어? 라이트 좋아. 저놈만 잡으면 되지, 이제. 근데 대문 소극, 저격총이라가지고. 와, 조그만한 총이 폴아웃 최고의 총 같은데? 대전차 라이프 1700원짜리 제가 무게를 많이 들 수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어흥이를 찾으러 가야 되거든. 어흥이. 아, 요거군. 유니크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님들이 화염방사기 또 안 들고 가면 또 뭐라고 난리 하면서 훈수충 튀어나오고요. 뭐라 해댈 거기 때문에 저 화염방사기를 들고 왔는데 이 새끼 시체가 어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이놈이 아닌디? 아까 화염방사기 쏘던 놈이 어디갔지? 유링크 이거 말하는 거지? 요거라도 안 들고 갔으면 큰일 날 뻔. 아, 미디움. 알았어. 아우씨. 니들도 폴아웃 하면 될 거 아냐. 저놈이지. 뭐 없지. 여기. 저거. 저거에 내가 당했단 말이야. 3 하는데 너무 튕긴다고? 그래서 임마 준 시스템에서. 아, 거기 사지 마라. 참, 나 잘렸다. 아, 맞네. 저 잘려가지고. 네. 와, 저 뒤에 있는 새끼 저거. 가자! 미칠 데빌. 치명타 한 방에 엄청 세구만. 여기서 브러시건 1900. 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네 여기. 여기 완전 개쩌는 곳이야. 이것도 수리하고 캐틀 레이어 2400. 큰일이네. 무게 288이야. 괜찮아.
아직 괜찮아.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지뢰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코너 이런데. 금고? 뭐 없군. 잠깐, 내가 여기서 왔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올라가서 이 건물을 지나서 가야 된다는 말씀. 이건 뭐 먹을 거 들어있겠지. 보통 냉장고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5.56mm 탄이 23발, 레드웨이, 병뚜껑, 전투식량. 전투식량이 개쩔더라고. 그게 배고픔을 정말 많이 해주더라. 낮춰주더라. 이렇게 해서 넘어갈 뻔했지만! 아, 홍방장. 눈썰미 있어요. 이게 백내장이 이제 시작된다고 해서 이제 45세부터 약 먹어야 되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이쪽 뒤쪽인데. 이쪽 뒤쪽으로 여긴가? 아닌데 내가 여기를 부셨는데? 여기가 맞나? 맞나봐. 아닌데? 내가 여길 부신 거 아닌가? 어, 맞나봐. 형, 저장해. 알았어. 저장충들. 와, 핵탄두가 30개나 있어? 근데 어흥이는 어디 있을까? 어? ED 페로판 개선 좋아. 야, 너 그럼 이만. 이거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되는 거지? 네, 맞죠? 수리도 자동으로 됐거든? 조심스러운 어웅아! 너 이 새끼 어딨냐? 어웅이 지나친 건 아니겠지? 총기 50, 308 구경. 수리 50. 방금 뭐였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말할 시간이 없어. 어, 아무리 말을 해도 얘는 못 알아들어요. 얘가 말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듣는 거지. 폭포수 있는 독... 그러니까 거기가 호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직 도착을 못했어. 호수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나락의 동굴. 아, 여기 그놈들이 있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걷는지 알지? 저놈들이... 저놈들이 무서우니까. 하지만! 나의 보자르가! 빠르군. 어, 근데 애들이 좀 많다. 소위탄 준비! 한 하나 있네. 오, 어!
잠깐! 안 맞은 것 같아, 아무도. 저 적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씩. 어, 맞았군, 맞았군, 맞았어! 잠깐!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그렇지! 그러나 이놈이 문제란 말이야? 아, 젠장. 하필이면 발도 아니고 팔이 부러지냐. 한 대 남았다. 아. 좋아. 오. 큰일 날 뻔. 와, 네 마리가 한꺼번에 나오기 너무 힘들었다. 아직 한 마리가 더 있어. 한 마리 한 마리가 진짜 셉니다, 저게. 터널러가. 자, 여기서 또 세이브를 하면서. 자,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튕길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님들. 절대로 쫄아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깨본 사람 알겠지만 이거 하드코어로 깨면 진짜 빡세요, 님들아. 아, 진짜 이런 상자는 뭐 쓸데가 없네. 어? 당신들은... 어딨어? 나와. 지뢰가 여기 있었다면 벌써 터졌겠지, 쟤네들 오면서. 얘네들이 지나온 길은 지뢰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벌써 네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안전하다. 그렇겠지? 해바라기의 여름. 해바라기의 여름 일기. 일기장에게 우리가 해낸 것 같아. 죽음의 상인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어머니 지구의 비명을 들은 것 같아. 난 기지 사령관과 개인적인 면담을 했고 비록 그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매우 오래 걸리긴 했지만 우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 그게 뭔지 알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내 생각에 모든 핵미사일이 폐기될 것 같아. 좀 이상한 애네. 일기장에게.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벽을 보고 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또박또박 글로 쓰지 말고 말로. 딱 거울을 딱 봐. 니네 딱 얼굴을 딱 보고 세수 딱 한 다음에 딱 화장실에서. 마,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마 샤워를 했다. 그래가 엄마한테 밥 달라 하고 밥을 먹고 나는 학교를 갔다. 학교 갔는데 김춘경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난 이 새끼를 존나 싫어한다, 이 씹새끼.